자, 아파트 청약 예정자들은 하반기 분양 시장을 낙관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부동산 정보 업체 닥터 아파트에서는 지난 10일부터 16일까지 만 20세 이상 회원의 1,217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분양 시장에 대한 설문 조사를 했는데요. 응답자의 약 40.1%가 올해 하반기를 청약하기 좋은 시기로 내다봤다고 합니다. 자, 이는 상반기 조사 때보다 14.6%가 상승한 것인데요. 이어서 보통이라는 답변은 35%였고요. 청약하기 좋지 않은 시기라는 응답은 24.9%로 조사되었습니다. 하반기 청약 목적은 36.9%가 새 아파트로 갈아타려는 교체 수요가 대답을 했고요. 투자용은 30.4%, 내 집 마련은 28.1%에 나타났습니다. 6.19 대책 가운데서 분양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정책은 전매 제한 기간 확대를 꼽은 응답자가 절반이 넘은 53%에 달하는 수준이었고요. 이어서 청약 조정 지역 분양 아파트 중도금 대출, 주택 담보 대출 비율 축소, 그리고 조정 지역 재건축 조합원 주택 공급수 축소, 조정 지역 잔금 대출, 주택 담보 대출 비율, 총 부채 상환 비율 축소를 꼽았다고 합니다.